사냐토 나라입니다. 오늘 소개할 약초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비단풀입니다. 이 비단풀의 줄기는 붉고 잎을 유심히 보시면 비단처럼 붉은 술을 넣은 듯한 비단풀입니다. 이 비단풀은 그렇게 흔한 잡초풀이면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비단풀입니다. 여기 줄기를 보십시오. 붉고 잎에는 이렇게 붉은 술을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죠. 이 줄기 하나를 딱 끊어보면요, 이렇게 하얀 찐이 나옵니다. 이 흔한 잡초에서 이렇게 하얀 찐이 나오는 이런 풀들은 특히 항암에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비단풀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당뇨약을 끊고 이 비단풀을 달여서 드셔도 아주 치료 효과를 봤다는 사례도 있는 비단풀입니다. 그리고 비단풀하고 구별되는 이 쇠비름입니다. 쇠비름도 줄기는 붉고 하는데 잎이 도톰하니 둥그럽습니다. 그리고 꺾어보면은 하얀 유즙이 안 나오고 이거는 그냥 물이 수분기가 아주 많아서 물이 쭉 나옵니다. 이건 쇠비름입니다. 초보분들을 위해서 비교 설명드리고 그럼 이 비단풀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비단풀 전초를 채취해서 말립니다. 말려가지고 말린 것 10g에 물 1리터를 넣고 달입니다. 해가지고 끓으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약불로 해서 이렇게 달여 우려냅니다. 그리고 이 약간 쓴맛이 있기 때문에 단 대추나 감초 같은 것을 몇 조각 같이 넣어서 끓이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개인 취향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. 그 외에도 이 가루 분말을 만들어서 물에 같이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기호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. 또한 이 비단풀 효능으로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좋고 또 고혈압에도 좋고 이 하얀 찐이 나오는 특히 항암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 이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피부 개선에도 좋습니다. 또한 두뇌 뇌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. 이 비단풀의 효능이 아주 다양하고 이 좋은 약초입니다. 그리고 함유하고 있는 성분으로는 사포닌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서 당뇨에 그렇게 좋습니다. 오늘은 이 비단풀, 땅빈대라고도 합니다. 이 비단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사냐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